찾아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 프로모션 영상입니다. 기가 막히죠? 게임하면 맞습니다. 나도 하늘을 저렇게 날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입했습니다. 선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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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러면 잠깐만 선유도 있고 저기 오오오 영화대교 여기 넘어가서 저 우리 집 우리 집 여기 우리 집 종합군 동장 요새타워 강강 강강타워 있네. 프로모션 영상만 보면 뭐가 되게 역동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영상 자체가 그죠 그죠. 건물 사이를 막 날라다니고 네. 건물 사이 그렇게 날라다녀도 돼요 실제로요? 실제는 안 되죠. 그래픽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비행 시뮬레이션의 재미 포인트가 뭔지 알아야지 계속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행 시뮬레이션 전문 스트리머 DK님을 모셨습니다. 강력한 장점이 존재하죠. 환상적인 그래픽, 그렇죠. 실제와 똑같은 지형 데이터, 제네럴 에이비에이션이라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시는 분들은 또 되게 만족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런 경비행기류가 네. 어차피 장점을 잘 좀 살릴 수가 있네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저들이 열에 한 여덟은 큰 기종들, 제트 엔진이 달린 큰 기종들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체들은 이륙하면은 뭐 몇 분 만에 바로 그냥 만 피트, 이만 피트 올라가 버려서 사실 밑에 볼 게 없어요, 그건. 네. MSA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은 위성 데이터를 근간으로 전 세계 모든 지형이 거의 비슷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명소들의 전경들이 가장 자세하고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비행 시뮬레이션입니다. 그 장점을 프로모션 영상이 담고 있죠. 그런데 비행 시뮬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이 놀라운 그래픽이 이 게임을 즐기는 주 재미 포인트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비행 시뮬레이션을 즐기는 분들의 게임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 절차대로 내가 모든 걸 정확히 했고 항로 입력을 정확히 대입력을 했고 정해진 고도 제한, 속도 제한 지켜서 얼마만큼 또 부드럽게 랜딩을 하고 또 절차에 맞게 주기장까지 들어가느냐. 이 비행 시뮬레이션에서의 진짜 같다라는 것은 어떤 규정과 절차를 지키는 것. 그렇죠. 약간 이게 사실적인 약간 포인트 같은 거죠. 그죠, 그죠. 비행 시뮬레이션에서의 사실적이라는 것은 비행기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움직이느냐 뿐만 아니라 기계적 작동 절차에 더해 제도적 절차와 규정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구현했느냐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제 시스템에 맞춰 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늘에는 도로처럼 눈에 보이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정해놓은 약속과 지속적인 무전을 통해 길을 안내받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비행심을 즐기는 분들의 상당수가 비행 시뮬레이션의 꽃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긴 하는데 이제 바심이라 그래서 전 세계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게 다 사람이고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지금 그리고 아직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새벽 한 한두 시 되면 정말 바글바글해집니다. 이 비행기들이 네. 서버 안에서 네. 부딪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딪히면 안 되죠. 그걸 이제 관제사들이 네. 처리를 해주고. Dubai Ground ATR 605 request taxi. ATR 605 taxi via Whiskey left onto Kilo Lima 4 my calling point my country Alpha Rabbit right. Whiskey left onto Kilo Lima 4 Mike 13 Alpha Porsche runway 30 right ATR 605. 실제 사람들인 줄 알아요. 네, 실제 사람이에요. 이분은 집에서 진짜로 그 지도 보면서 관제만 하고 계신 거예요. 레이더 보면서. 레이더 보면서. 그것 다 트레이닝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될 수가 있어요. 안 보는 게.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경치 구경하는 재미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진짜처럼 하고 싶다는 것의 의미는 비행기 운항 절차를 그대로 해보고 싶다는 것이 주 의미입니다. 이 운항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진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 비행을 시뮬레이션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좀 인터랙션하는 재미가 있네요. 그죠 그죠. 사람이니까 이게 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에서는 단순히 화려한 그래픽 하나만 가지고 접근했을 때 게임 자체에 대한 아무런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게임 구입 전에 주의하시라고 이 영상을 만든 것이고요. 해당 시뮬레이션의 포인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왕 돈 쓰는 거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저기 백록담! 저기 한라산! 백록담 가야 돼, 백록담! 이 영상을 만들게 된 또 주된 일화가 있는데 몇 달 전에 이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곳에서 LG 올레드 협찬을 받아 실제 비행 부기장님을 모시고 풀심을 시연하는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장비들을 빌려드렸고요. 실제 비행사가 비행을 하며 화려한 그래픽을 보여주려던 것이겠죠. 그런데 해당 비행사분의 주력 기종은 여객기인데다가 실제 비행은 건물 사이를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하던 건 이런 모습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촬영 현장에 LG 쪽에서도 와 있었는데 결국 이게 마케팅에 당한 겁니다. 화려한 그래픽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나 비행의 본질이라는 것은 화려한 그래픽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이 점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구영상은 그 촬영까지 해놓고선 엎어진 건지 이게 어떻게 편집이 될지 너무 궁금해갖고 몇 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안 나오네요.